자, 제우 읽기 연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단어를 좀 못했기 때문에 같이 좀 할 겁니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그렇죠. 얘는 laws라고 소리 날 것 같죠. 하지만 선생님 전에 AW나 AU는 AW 또는 AU는 둘이 붙어서 무슨 소리 난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얘 무슨 소리 난다? 오. 그래서 law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얘 뜻은 매우 이상한 법들이 있다. 미국에. 오케이. 그래서 얘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뭐하고 뭐? 거기에 란 뜻도 있고 또 아무 뜻 없는 대신에 이때는 뭔 일이 일어나죠? 뭐랑 같이 사용된다?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는데 비동사의 뜻이 원래 있다인데 there랑 같이 이렇게 사용되면 둘 중에 있다. 오케이. 근데 there is가 아닌 이유 very strange laws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very strange laws 안만 길어봤자 day죠. 그러니까 day랑 같이 사용되는 비동사는 그래서 있다라는 표현에 there is 쓰면 안 된다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매우 이상한 법 한 개가 있으면 어떻게 문장이 바뀌느냐. There is a very strange 하고 그 다음에 laws가 아니고 law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매우 이상한 법 는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여기는 is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무슨 시니까 그래서 미국을 무엇 미국 어디 미국에로 만들어주고 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었던 녀석을 앞제비 씨 전치사 때문에 where로 바꿔 어디에 이상한 법이 있는데 미국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미국한 법이 이상한 법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다 있으니까 그 여러 개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뜻은 Wisconsin 주에서 사람들은 kiss를 하면 안 된다. 기차 안에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in에다가 형광펜 칠한다면 밑에 문장에 형광펜 칠할 곳은 몇 군데? 두 군데. 어디하고? in 또? inside. in이나 inside나 거의 똑같은 뜻이라 했죠. 하는 일 똑같네요. 전부 다 무엇 위스콘신주, 무엇 기차, 무엇을 전부 다 지금 합치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놓고 있다? 어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Inside a tra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 질문은? 어디에서 사람들은 키스를 할 수 없니? 위스콘신주에서. 그렇죠. 사람들은 위스콘신주에서는 어디에서 키스하면 혼나냐, 벌금 내냐. 됐습니까?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Okay, 그래서 위스콘신 주에서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키스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Where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Where can't they kiss? 한번 길어봤자 they 그 사람들은 어디서 키스하면 안 돼? Where can't they kiss? Oka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Okay, 그래서 우리말 뜻은 West Virginia 주에서 너는 양파들 같은 냄새가 난다.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요렇게 좀 갖고 놀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나요? 어니언즈 같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되나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나한테 무슨 냄새나 이 말이죠. 우리말스럽게 하는 나한테 무슨 냄새나? 너 양파 냄새나? 그래서 나한테 무슨 냄새나니? 라는 표현은? "이게 무슨 냄새 나? 야, 너 양파 냄새 난다. 'What do you smell like?' 난데 나. Okay. 여기에 누가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You. You. 다? Smell like. Smell. You smell. Smell의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냄새. 냄새라는 이름식 뜻도 있고. 냄새가 뭐? 냄새라는 뜻도 있고 또 뭐? 냄새가 냄새가 나는 이란 뜻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 읽고 뜻 smelly. smelly의 뜻은 냄새가 나는. 이게 냄새 나는 이었죠. 봐, 단어를 똑바로 안 하니까 또 이러죠. 어? 냄새 맡다. 냄새가 나다. 냄새. 여기는 무슨 뜻이야, 여기서? 냄새가 나다. like의 뜻? 뭐뭐 같은.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뭐뭐처럼. 이란 뜻일 때 무슨 시? 이런 시. 그래요? 뭐뭐의 위에 란 뜻을 가진 말이요. 뭐뭐의 안에 라는 뜻을 가진 말은 뭐지? 뭐뭐 안에, 뭐뭐 속에. 몰라요? 뭐뭐와 함께 라는 말. 뭐죠? 후후이, 모릅니까? 뭐뭐의 뒤에 라는 뜻을 가진 말이죠. 뭐뭐의 앞에 라는 뜻을 가진 말이죠. In front. 그렇지. In front of. 뭐뭐와 함께. 이거 몰라요? 이거 W로 시작하는데? 엄마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뭐라고요? We are together. 예? 뭐뭐의 안에 in. 그래, in. 뭐뭐의 위에
그 책상 위에 해변에서 어디 어디에 에 뭐뭐 위에 뭐뭐와 함께 저 예예 금방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하네요. 다음 시간에 필기 연습하면서 단어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단어랑 같이 할 거예요. 단어 쓰기 시험 안 칠 거지만.